사죄하라! 이러고는 안전하게, 안전하게 은행에 맡겼는데 왜 방언이 되었습니까? 사죄하라! 8천억 원 넘게 팔린 이 펀드 투자자들이 원금을 모두 잃거나 원금 전액을 날리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상황에 처했습니다. 내가 원하는 금리를 핏하게 알려주는 진짜 스마트한 뱅킹. DLF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을 땐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고요. 형이 막 총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. 경기 흐름이나 경기 뭐 적금 말고는 85세 고령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고요. 치매 환자를 아니 소경을 하고 한 거 아닙니까? 어? 그 우리 누나한테 물었어요. 누나가 왜 이렇게 많이 펀드를 샀냐 이거. 그냥 그 은행에서 사자는 대로 그냥 쌓여놓고 찍어줬다는 얘기예요. 치매임을 인지하고도 상품을 파셨으면 이건 굉장히 좀 비도덕적인 처사 아닙니까?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. 이분들은 내 전 재산이에요. 너무 억울한 거예요. 내가 은행에게서 은행한테 사기 당했다, 저피비한테 농락 당했다, 피부름을 보세요.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. 피비가 너무 억울해요. 어떻게 당신들 돈이 너무 억울하다고요.